지금으로부터 187년 전인 1832년 한국을 찾은 개신교 최초의 선교사인 독일인 칼 귀틀라프가 우리나라에 온 날을 기념해서 충남 보령시 고대도에서 다양한 행사를 열었습니다. 대구방송 정승기 기자입니다. 1832년 7월 한국 최초의 개신교 선교사인 독일인 칼 귀틀라프가 충남 보령시 고대도를 찾았습니다. 언더우드와 아펜젤러 선교사보다 53년 앞선 것입니다. 20여일간 머물면서 주기도문 번역과 서양 감자 파종법을 알리는 등 다양한 선교 활동을 펼쳤습니다. 이를 기념하기 위해 칼 귀틀라프 학회와 보령시는 제6회 칼 귀틀라프의 날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행사에선 김동일 보령시장을 비롯해 예장 고신 총회장과 합신 총회장 등 내빈들의 축사와 환영사가 이어졌습니다. 감개무량합니다. 6회간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이 개신교 최초 본격적인 선교의 현장인 이 고대도에서 열리게 됐다는 것 참 의미가 깊다고 생각하고 이번에도 많은 외국의 석학들이 참여해 주셨고 또 많은 보령의 시민들 그리고 또 한국교회 또 여러 교단들이 함께해서 공동의 축제로 이렇게 승화되었습니다. 이어진 국제학술세미나에선 베를린 주립 브레한 박물관 전 관장 잉에보르그 베커 박사와 전 독일 국립 에어프루트대 연구교수인 실비아 브레젤 박사를 초청해 갈라이 사발의 메모리아 우르바나의 예술사적 의미와 귀틀라프 선교사와 볼리안 선생이 한국에 끼친 영향에 대해 각각 발제했습니다. 특히 칼 귀틀라프 학회장인 대구 동일교회 오형기 목사는 로드 에머스트호의 고대도 정박에 관한 역사적 의의에 대해 발제하고 고대도가 한국 최초의 개신교 선교 성지이며 칼 귀틀라프 선교사가 탑승했던 로드 에머스트호가 도착한 곳임을 학술적으로 논증했습니다. Die Gützlaff-Mission ist ganz wichtig für Korea, denn damit kam 1832 mit Gützlaff der erste protestantische Missionar nach Korea. Die Installation von Juan Garay-Sabal, Memoria Urbana hier in Godedo, ist eine ganz besondere Leistung von Ihnen, Herr Professor O, dass Sie diese historische 이틀간 진행된 행사에선 가수 남진 장로의 간증 콘서트와 한여름밤의 야외 음악회, 선교 영화 상영 등의 다양한 행사가 열려 참가자들의 뜨거운 호응을 받았습니다. 그 귀틀라프 기념행사가 알려지는 것 같고 우리 마을이 함께 널리 하느님의 축복받은 섬으로 알려지는 것 같아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Deswegen war es mir eine besonders große Ehre, auch einmal den ersten deutschen Missionar auf Godedo zu besuchen, die Städte, wo er gelandet ist. 한편 대구 동일교회는 동일 프로이드 IT 선교 연구소에서 개발한 고대도 애플리케이션 헌정식을 갖고 미술가 정귀순 작가의 칼 귀틀라프의 일대기를 그린 작품 열점을 고대도에 전달했습니다. 앞으로 매해 거듭될수록 또 아주 풍요로운 그런 잔치가 한국 교회 잔치가 되도록 그리고 아울러서 칼 귀틀라프에 대한 학술적인 깊이 있는 연구가 더 이루어지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187년 전 복음으로 동양을 깨운 선각자 칼 귀틀라프 그가 뿌린 복음의 씨앗이 이곳 고대도에 아름답게 열매 맺고 있습니다. CTS 뉴스 정승기입니다.